여러분들이 그 숙제한 웹북 숙제한 것에 이제 발음을 해주고 수업을 해야 될 텐데 혹시 발음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해보세요. 여기 지금 백팩을 친구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백팩이란 발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원어민의 발음을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메리엄웹스터 mbaggyw.com입니다. 메리엄웹스터에 가서 단어를 빈 창에다가 단어 소리를 입력하고 고우를 누릅니다. 그러면 이때 이 한글 소리 사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스피커가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스피커가 나타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뜨면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이미 소리 사전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때 물론 발음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여기 요 아래 세 줄에서 두 번째 줄에 click here 이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고 정확하게 두 번째 줄에 커서를 갖다 대고 바로가기 복사를 합니다. 바로가기 복사라는 것은 이 소리 파일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하는 것이 되겠죠. 바로가기 두 번째 줄에 정확하게 바로가기 복사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웹북 숙제를 수정으로 들어가서 그 읽어줄 단어 바로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조금 아까 백팩이었죠? 백팩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서 그 뒷부분에 간단하게 태그를 하나 써주시면은 됩니다. 이때 태그는 침대 속 태그라고 하는 embed, embed 그리고 source, src 하고 붙여놓고 닫습니다. embed, src 하고 붙여놓고 닫아요.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소리 힌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발음해주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. 클릭하게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죠. 네, 이름하여 웹 소리 사전이 되겠습니다.